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통합 CMS 개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 플랫폼 통합 CMS의 기본 기능의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이렇게 나열을 하면 매출, 정산, 관리, 회원 관리, 채널 관리, 카테고리, 광고, 로그 분석 등 컨텐츠들을 아우를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뭐 그 다음 쇼핑몰 이 부분들이 각각 뭐 따로 독립될 수도 있겠지만 관리 차원에서요. 통합된 CMS라면 더 관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또 관리자 툴도 따로 있겠죠. 이런 다양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개발 요구사항에 기술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통합 CMS 개발사항 두 번째 웹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을 통한 관리 시스템, 게시판, 검색, 광고, 컨텐츠 관리, SMS 관리, 관리자 로그, 쿠폰, 메일 관리 등 일반적인 웹에서 할 수 있는 CMS 사항을 요구합니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CMS라면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다. 더 추가적인 부분들은 더 리스트화 시키고 목록화 시켜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개발 사항에 웹 관리 요구 사항으로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통합 CMS 개발 사항 세 번째, 상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 컨텐츠, 이커머스의 상품 종류군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더 자세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더 그 제한업체에 더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요. 상품 등록, 관리, 통계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하면 됩니다. 상품 관리는 더 많죠. 이거보다 더 방대한 그 시스템인데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콘텐츠와 이커머스의 그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 차별화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렇게 구분해서 기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통합 CMS 개발 사항 네 번째 주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 주문 리스트 작성에 대한 부분, 배송 리스트, 발주 관리, 배송 현황 등 일반적으로 주문 관리가 요구됩니다. 컨텐츠도 있고 쇼핑몰도 있는데 이 어떤 재화 시스템이죠. 주문이 들어가고 뭐 취소가 되고 배송이 되고 리스트가 나오고 발주 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 배송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일반 어떤 일반적으로 쇼핑몰이라면 결국은 이 컨텐츠도 쇼핑이 하나죠. 그래서 이런 쇼핑몰의 관점에서 주문 관리가 요구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개발 사항에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통합 CMS 개발사항
5. 회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리스트, 회원 구매 내역 리스트, 결제 내역, 포인트 내역, 세금 계산서, 이메일 보내기 등의 일반적인 회원 관리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라고 회원 관리 부분에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네, CMS 때문에 뭐 결제 내역, 포인트 내역,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에 대한 어떠한 이것도 재화죠. 아이고, 어떻게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를 사서 포인트가 10% 적립이 됐어요. 아니면 5%든 이벤트를 통해서 더 많이 적립이 됐으면 얘를 어떤 쇼핑몰에서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 쿠폰이든 다른 뭐 형태의 또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또 부분들이 되겠죠. 등급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회원 관리에 대해서 등급도 되고, 그거에 대한 이력에 대한 부분들도 일반적인 요구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라고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통합 CMS 개발 사항 6 CP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P란 컨텐츠 프로바이더, 컨텐츠 제공하는 업체의 리스트 및 관리, CP사별 별도 페이지 및 관리 권한, 제공 상품 현황, 통계, 정산, 제휴 등이 요구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나중에 개발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CP사에서 객관적인 정산이든 통계치든 해서 이 별도 페이지가 요구되는데, 이 부분을 가장 나중에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꼭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영업적인 부분, 또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많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계약 부분도 들어가야 되겠죠. 계약서에 대한 부분들, 또 그 제휴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니까 이 부분 꼭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별도로 별점 뭐 5개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 쫙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통합 CMS 개발 사항 7번째 통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회원 분석, 뭐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타 사항이 있고요. 포인트 현황, 판매 현황, 각종 기획전 판매 현황, 시간대별, 결제 방식, CP사별 매출 정산, 광고 통계 등 다양한 통계 관리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라고 기술합니다. 이 하나로서, 이 통계 하나로서 전체적인 것,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통계 관리 시스템이 일목요연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술을 해서 개발팀이든 뭐 영업팀이든 다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통계 정책도 마련해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통합 CMS 개발 사항 8번째 CS 관리. 플랫폼 이용에 따른 고객 CS 현황 리스트, 평가 관리, 고객 문의, 클레임 내용 및 통계 등이 요구됩니다. 라고 기술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클레임이든 여러가지 고객 문의든 1대1 문의, 이메일 문의 받습니다. 그에 관련된 이메일 시스템, 그리고 고객 문의나
리스트 달려면 게시판이든 그것도 CS 관리에 관련된 시스템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메일 즉각적으로 고객 문의가 왔을 때 뭐 3시간 내에 답변 드린다, 12시간 내에 답변 드린다 이런 부분들도 정책으로서 마련해 놔야 CS 관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술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통합 CMS 개발 사항 9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의 확장을 고려한 메타, DB, 저장 공간 연계가 가능해야 합니다. 컨텐츠, 이커버스의 기능 확장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뷰어, 플레이어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술해야 되는데요. 메타도 기본 메타가 있고 또 추가적인 메타, 공통 메타, 차별적인 메타, DB도 여러 DB들이 있고 저장 공간,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도 연계가 가능해야 되고요. 컨텐츠와 이커버스도 여러 기능도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 가능성에 API 형태의 더 확장을 한다, 모듈 업데이트를 더 확장이 가능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뷰어 플레이어는 각각의 버전별로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 부분, 또 플레이어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다 확장성이 가능한,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점차적으로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부합돼서 더 확장 가능하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술해야 됩니다.